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동네는 대구에서 임대업을 좀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동네 새 잘 나가지 라고 하실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대구 대명 2동 명덕역 부근에 현재 나와 있고요, 교육대학교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교육대학교 뿐만 아니라 경북예고도 바로 앞에 끼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시작한 바로 이 사거리 앞에, 저기 앞이 또 초등학교입니다. 여기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교가 아주 짱짱해요. 그래서 실거주하시기에도 상당히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대학교를 물론 끼고 있어서 임대업하기에도 참 좋은 입지입니다. 대학교도 일반 대학교가 아니고 교육대학교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선생님이 되려고 오는 학교죠. 그래서 집에 부모님들이 참 신경을 많이 쓰는데, 대부분 임차인들은 대학생들, 그리고 이 건물에 월세를 입금해 주는 거는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입금을 해 주시기 때문에 임대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편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대구 중심 그 반월 땅 있죠, 반월당 한 코스입니다. 명덕역. 그리고 명덕역은 1호선과 3호선 교차역이에요. 그리고 지하철역도 도보로 약 530m, 한 6, 7분 정도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어서 편하게 세받으면서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매물이 바로 오늘 이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 바로 앞쪽, 여기 아이보리색 건축물 보이죠? 여기가 대구 경북 예고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 등 타지에서도 많이 와요. 그래서 어떤 집들을 보면 고등학생이 이쪽에 원룸을 얻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의 지원이 또 많은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많고 세입자분도 참 깔끔한 그런 위치예요. 말하다 보니까 너무 장점만 말한 것 같은데, 오늘 건물 단점을 좀 꼽자면 여기가 이제 연식이 좀 되었다?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2년식 때 지은 집들이 방칸살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분들 이사를 나가려고 하면 뭐 잘 안 나가요. 뭐 자기가 좀 쉬고 싶다 하면 이사를 나가지, 그렇지 않은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건물 도로를 접한 부분이 코너 건물을 접하고 있습니다. 6m, 6m 코너 부분을 접하고 있는 건물인데 리모델링 또한 좋고요. 그리고 추후 신축을 해서 5층까지 올리면 충분히 또 건축이 또 가능한 그런 토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건축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뭐 리모델링 등 해서 좀 더 수익을 더 높일 계획이시라면 강력 추천, 적극 추천 드립니다. 오늘 건물 현재 공실 보여드릴 거는 없지만 외부 복도라든지 이런 거 대충 보면 관리 상태는 감이 오죠. 내부 한번 둘러볼게요. 자, 여기 1층은 주차 총 8대 주차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주차법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차 적용을 해도 충분히 8대는 나오는 구조를 하고 있는 대지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 후면 쪽에는 거의 드라이비트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전면과 코너부 쪽에는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 들어왔고요. CCTV는 건물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깨끗한데 새로 교체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4개 채널로 주차장과 입구를 비추고 있고요. 그리고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투룸에서 임대 수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총 원룸은 6개, 그리고 투룸은 4개, 그리고 주인실에 있는 구조인데요. 총 해서 나오는 월세가 이제 400만원 이제 월세 수익을 내고 있는 건물입니다. 2층에는 총 이렇게 원룸 2개, 투룸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 또한 2층과 동일한 세대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공실은 없지만 이제 곧 만기인 세대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나오실 때쯤이면 공실 하나 정도는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4층입니다. 4층은 원룸 2개와 그리고 주인세대 들어가 있는데, 주인세대에 현재 또 새가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주인세대는
명도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실거주를 요건으로 하시는 분에게도 적합한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상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옥상은 뭐 방수는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옥상도 뭐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의 옥상이고요. 주변을 둘러보면 여기 바로 앞에 한빛관 저기가 남대고 초등학교이고요. 그리고 저 뒤쪽에는 경상중학교,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빨간색 건물, 여기가 대구 교대인데 바로 뒤편에 대구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또 교육대학교가 가까이 있어서 주임대 수요는 이 교육대학교 학생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쪽에 여기가 경북 예고입니다. 바로 예고 담벼락과 오늘 건물이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고가 이렇게 가까이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건너편에 지금 아파트 보이죠. 현재 대구 아파트 분위기 뭐 상당히 좋지는 않은데 수성구 쪽에는 좀 살아나고 있죠. 그 다음 살아날 곳이, 그리고 그 다음 청약하면 경쟁력이 생길 곳이 바로 저 건너편에 보이는 명덕 2편한 아파트입니다. 8월 1월 말이죠. 1월 말에 분양을 신시작하는데 아마 경쟁률이 기대가 되고, 그만큼 이 주변은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생활 여건이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그런 입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건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요즘에 경기가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입지에 좋은 조건인 매물이 매매가 안 되고 있으니 참 이 현실이 무겁기는 합니다. 오늘 건물은 초기 매매 가격 8억에서 현재 7억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주인분도 그만큼 마음을 정리를 하신 상태예요. 연세가 있으셔서 정리를 하시려고 하니 좋은 기회, 좋은 매물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